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에 최대한 많은 정상을 만나서 2030년 부산 엑스포 지지를 요청한다는 계획인데 도착 직후부터 10개국에 가까운 정상을 만나는 강행군을 펼쳤습니다. 첫 소식 뉴욕에서 홍현주 기자입니다. 회색 넥타이와 옷을 맞춰 입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공군 1호기에서 내려와 주 유엔 대사, 주 뉴욕 총영사와 인사를 나눕니다. 시내 진입한 직후 윤 대통령이 향한 곳은 라닐 스리랑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장소였습니다. 상대국 정상을 위해 문 앞까지 마중을 나가고 책상 위엔 부산 엑스포 홍보 책자를 놓은 윤 대통령은 도착 첫날에만 산마리노와 체코 등 10개국 가까운 정상을 만나 2030 부산 엑스포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나를 양자회담 머신으로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양자 정상회담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최대 다자 외교 무대이자 최고위급 외교의 향연장인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를 적극 활용하여 부산 박람회 유치 총력전을 펼칠 것입니다. 2년 연속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윤 대통령은 모레 기조연설자로 나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교류 움직임에 경고 메시지를 낼 예정입니다.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2년간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인 만큼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핵 등 국제 안보 문제에 있어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TV조선 홍현주입니다.